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3순환 사회복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좀 기출변형 모의고사들이 많은데요. 교수님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쓴다는지가 꽤 많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교수님 문제인데, 소외 대상과 관련하여, 자, 이렇게 질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쓰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결치 소송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피고적격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지 문제되고, 출소경과 관련해서는 재결을 거친 경우 죄송해 문제된다. 답안을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따른 답을 쓰는데, 똑같은 동어반복을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제목도 잘 달았어요. 갑의 취소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라는 말안 썼다고 해서 점수 깎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음, 원초본지 재결주가 나오죠. 원초본지 재결주 및 현행법의 태도, 이렇게 쓴 걸로 볼때 목차를 좀더 줄이고 싶은 의도가 보이네요. 원초본지 재결주의 일반론을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행법의 태도를 쓰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참조조문의 내용이 원초본지를 취하는지 재결주의를 취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질문을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보세요. 원초본지 재결주의를 논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재결주의를 취하면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재결취소 소송이란 행정심판의 재결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입법 태도예요. 따라서 재결주의를 취하면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뭐 원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없어요. 왜? 재결만 다투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처분주의를 취하는 입법론에 따른 그런 개별법이라고 한다면, 원처분의 위법만 원처분 취소 소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 소송이에요. 따라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논의하는 이유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행법은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더큰 권위와 전문성을 가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재결주의인데, 수험적으로는요,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물론 법조문에서 그런 조문이 나왔다면 찾아줘야 되겠죠. 뭐 법조문에서 재결만 소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다면 재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하지 않고도 알아야 되는 거 뭐였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 재심판정하고, 중노위 같은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런 판정에 대한 재심판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변성판정에 관한 재심판정이죠. 이두 가지 정도가 재결주의인 거예요. 이 경우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보다 더큰 권위와 전문성을 갖죠. 따라서 재심판정을 해버리면 진노위의 원 판정 자체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의 변성판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심판정을 했어요. 그럼 원초본을 소멸하는 거죠. 왜냐면 질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런 걸잘 써줬어요. 여기 참조조문 쓴거 좋습니다. 눈에 안 띌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이럴 때뭐 쉼표를 찍든지, 아니면 밑에 참조조문에 보니까 참조조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참조조문에 있는 부호를 쓰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참조조문에 있는 이런 부호 같은 거, 문장 보호, 기호 같은 거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19조 단서, 뭐, 조문 잘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처분에 없는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원처분에 없는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면 나이들은 원처분은 적법한데 왜 취소했냐는 거예요, 재결로. 내용상 하자가 문제 된다는 거고,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즉, 19조 단서에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 즉, 주체 형식 절차에 관한 논란이 없다는 거죠. 판례, 앞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이렇게 빼니까 판례가 눈에 확 띄네요. 이런 것도 스킬이다. 자, 다음입니다. 제목 눈에 확 띄네요. 피고적격, 피고적격 일반론 쓰고, 13조 2조 2항 쓰고요. 여기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삼으면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재소기관 같은 경우는 20조에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죠, 사실은. 여기는요, 주의하세요. 질문에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질문에 있었습니다. 원래 질문이 없을 때는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목차 잡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질문 형태가 소재기 접법성만을 물어봤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매달 며칠로부터 90일 내 소재기를 했으므로 적법한 소재기다. 이 정도 봤어도 됩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목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잘 썼어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는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가 문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 된다 쓰고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여기에다가 쟁점 이름을 써도 좋고 아니면 내려가서 써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인인 심판, 즉 인인 소송의 대척점에 있는 인인 심판 또는 인인 쟁송이라고 쓰면 돼요. 행정시법 13조의 입법론으로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아까 보니까 많이 쓴 답안지도 있던데 이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인인 심판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적어주면 됩니다. 즉 결국은 뭐예요? 소송과 마찬가지로 심판도요. 법률상 이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논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심판은 본안 판단에서 위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판단해요? 부당까지 판단해 주죠. 소송처럼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심판은 좀더 넓게 인정해 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걸 써주면 됩니다. 자. 자, 인근 주민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이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원고 적격으로 쓰면 안 됩니다. 병렬 목차 나오고 있어요. 질문 순서대로 잘 가고 있네요. 자, 심판 청구 기간 이것도 제소 기간으로 쓰면 안 돼요. 날짜 따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27조 3항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되겠죠. 심판법 마찬가지로 소송법까지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소송이라면 1년이 도과된 이후, 심판이라면 180일이 도과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심판은 지금 180일이죠. 6개월이 지났다는 것도 논증을 해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날짜 따지는 게 힘든데 잘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 힘든데 원래는 180일, 6개월이 도과됐다는 것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날짜 따지기 쉽지 않은데 미리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인데요.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죠. 이렇게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본안 심리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각해 버린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주장이 맞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은요, 그냥 무효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알아두십니다. 굉장히 잘 썼네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결론. 자, 여기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지금 삼수라니까 좀 알아둬야 돼요. 먼저 성립요건을 씁니다. 왜냐면 국배에서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으면 성립요건을 쓰고 성립요건의 요건들 중 뭐뭐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법령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항고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두 번째,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령이 위반했는지 여기서 법령 위반의 의미를 써줬어요.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란 처분 행위 자체 위법인 거죠. 여기서는 법령 위반의 의미에 대해서 써주고 항고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써줬습니다. 광해행위 위법 성설에 따라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항고소송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위법성은 인정되죠. 문제는 과실입니다. 과실을 써주는데요. 과실 개념 정도는 써주세요. 일반론을 다 쓰기에는 조금 분량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개념, 즉 의의 정도는 써주는 겁니다. 의의는 꼭 써주고요. 물론 일반론을 써주면 좋아요. 과실의 의미가 뭔지, 과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지, 국가적용의 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주의무 위반 주관적으로 판단할 건지 써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사실 고의과실을 일반으로 다 쓰기에는 너무 분량이 오버가 돼요. 의의 정도로 꼭 써줘야겠고 뭐는 써줘야겠어요? 판례는 써줬어야 됩니다. 쟁점 답안지 있죠. 취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결과적으로 취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처분 당시에 처분 기준을 준수했다면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요. 유연인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공무원은 뭐가 없어요? 위헌식 사건이 없죠. 위헌식 사건이 없고 법령 준수무가 있기 때문에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좀더 부각시켜서 써줬어야 돼요. 포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뭐 A씨 담당 공무원은 이런 조례에 대한 위헌 10사건에 없고 법령 준수가 있는 바 이런 조례를 공포된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특히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데 좀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답안지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썼네요. 시승의 대상 원천 문제 제기일 주의 목차 깔끔하게 나왔어요. 사안의 경우 조금 들여쓰기를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더 문단 구분이 좋겠어요. 재결 권한 위법의 의미도 잘 썼고요. 사안의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좋네요.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날짜도 꼭 밝혀줘야 돼요. 조문 날짜 이런 것들을 꼭 써줘야 됩니다. 출석이한 경과일보 목차가요 질문 형태대로 심플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 같은 거 나오면 90일 내인 뭐 매달 며칠 이렇게 날짜 꼭 써줘야 됩니다. 지금 답안지 보니까 180일이 경과했다는 말을 법에서 이제 넘어서는 걸 도과했다고 불러요. 도과 여부도 이제 밝혀주고 도과했지만 27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내만 재개했다면 180일이 경과했더라도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된다는 거. 잘 썼어요. 피고적격 심플하게 썼네요. 많이 쓸 필요는 없죠.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나중에 두 번째 질문이죠. 여기는 지금, 취소소송이니까, 취소동 입조이랑 단서만 쓰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피고적격 쓰고요. 잘 썼어요. 아, 목차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여기였죠. 심판 관련해서는 주장의 타당성 들어갑니다. 주민의 청구적기 인정 여부, 아, 목차 심플하게 좋네요. 조금만 들여쓰기를 더하면 눈에 확띌것 같아요. 청구인적격 입법문은 많이 쓰지 않는 게 이제 좋겠죠. 여기서는 주민을 처분에 직접 상담하는 제3자도 이렇게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상 이익 침해가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환경권 얘기가 나왔어요. 판례에 따르면 환경권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헌법 35조 환경권은요. 2항에서 법률의 내용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기본권이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환경권하고 환경상 이익은 구분해야 돼요. 환경권은 헌법 35조의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기본권인 거고요. 2항에서 법률의 내용이 위임됐는데 결국 이거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도 개인의 환경상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개인의 환경상 이익인 개인의 환경상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환경권이 나온 건 제가 볼 때는 환경권과 환경상 이익을 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네요. 갑자기 왜 나왔나 좀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왜 썼나 잘 모르겠지만 환경권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질문에서 나왔을 때, 뭐 주장해서 환경권을 주장했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아니면요 구체적 기본권, 추상적 기본권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의 근거법규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기본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 제기에 대한 청구네요. 심판법 27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180일인데 180일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쭉 따져주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참 잘했네요. 개별 통지가 돼 있지 않아서 처분이 있으면 알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80일이 지났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 내만 심판청구를 했다면 심판청구 제기는 적법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180일이 도과됐다는 것도 날짜로 따져주면 뭐더 좋겠죠. 뭐 시간은 거의 없겠지만. 따라서 이 날짜에 심판청구한 건 적법하다.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이네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에 네, 실전에서는 거의 쓰기 좀 힘든 쟁점이긴 해요. 이거 위주로 좀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관련된 판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한다는 그 판례 적어주면 좋겠네요. 교수님도 적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고 변호사 시험 객관식 지문에는 한 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성립 요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기를 잘 썼어요. 여기는 성립 요건에 맞게 사안 포섭하면서 문제되는 거 법령 위반과 과실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논리적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잘 썼네요. 포섭도 잘했고 과실 인정 여부. 목차 좋네요. 위법한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생각건데 검토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판례 현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검토로 들어가서 공무원의 위헌 심사 건이 없다. 아주 좋습니다. 판례는 좀 한두 줄, 한줄 반이라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잘 썼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우수합니다. 자, 여기는요. 소재의 적법성으로 잡아서 질문 형태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큰 목차로 빼도 되고 이렇게 하부 목차로 써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대상 적격. 질문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질문 순서대로 쓰되 만약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대상부터 쓰는 게 원래 원칙이죠. 원칙은 알아두세요. 원칙은 항상 질문 순서대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면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소위 이런 순서대로 가야 돼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목차를 쓰지 않고 반가로로 하는데 들여쓰기도 적당하고요. 조문 현출도 지금 다 됐어요. 자, 이 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질문 순서가 없으면 대상 격격부터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피고 적격. 일반론 쓰고 사안포섭 들어가는 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스타일로 나중에는 쓸게 많을 때는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것도 한번 정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런 식으로 쓴 거, 청구 적격 잘했어요. 내용 포섭, 조문이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가고 앞에 있는 답안지들과 거의 유사하게 다들 굉장히 잘 썼네요. 그리고 포섭이 이렇게 좀 많이 썼는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나오면 날짜, 조문이 나오면 조문, 조문까지 다 써줍니다. 인인 심판이라고 썼던데 괜찮습니다. 청구장 동안 여부. 이 부분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험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27조 3항 관련해서 소송법도 마찬가지. 181이 도과했다. 아, 이 부분 181 도과된 것까지 아주 잘 썼네요. 그렇지만 개별 통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181이 도과됐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 내 심판청구를 했다면 적법한 소직 심판청구 제기가 가능하다. 아주 완벽합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불가하다. 따라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을 물어본다면 그냥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심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해서 위법한 조례가 맞다 하더라도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요, 무효 사유는 될수 없는 것이죠. 취소 사유니까. 물론 여기서 소변경 이런 건 질문이 나올 때 써야 돼요. 자, 1문의 3. 여기는 이제 아직 시험에서 안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 이제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시간 내 쓰는 것만 연습하면 세 번째 답안지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6, 70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요.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쓰기 힘들어요. 이런 사실 이번 문제는 전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송 요건을 판단하는 거, 특히 심판 판단하는 거,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과 재소 기간 관련해서 제3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이 도과되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 내만 제기했다면 적법한 쟁송 제기가 된다는 거, 이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